아니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병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아내의 권유로 합창단에 합류를 했는데 첫날 합류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했습니다. 제가 곡이 낯설지는 않지만 제가 따라서 하기가 좀 이렇게 버거운 곡들이었는데 좀 위에 우리 지휘자님께서 파일로 전곡을 올려주셨는데 그 파일 올려주신 것을 제가 사역지 캄퐁친앙에 오고 가는 차 안에서 계속 듣고 또한 집에서도 탐나는 대로 파일을 들으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낯설었던 곡을 제가 해소가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합창을 하면서 저도 좀 목소리가 합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고요. 그것이 이어지면서 저희가 함께했던 그 찬미제사에 저도 동참을 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도 자기 소개를 하셔야지.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이제 빨리 자신 없어. 이거 지금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강은영. 저는 강은영인데요. 저는 뭐가 제일 좋았냐면 이 찬양곡이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아멘. 막 선포하면서 찬양할 때 제 속이 시원하면서 제가 그거를 정말 만방에 선포하면서 제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연습 시간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초대합니다. 아멘. 이씨 조용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토의 김혜란입니다. 이번에 부활절 행사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우리가 찬양 발표를 하는데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입을 어떤 애가 장난치면서 턱을 이렇게 쳐버렸는데 아 그 순간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을 못하도록 공격하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묶고 사망 권세를 끼신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찬양을 끝까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너무 그 예수님 승 사탄 패 그걸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고요.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이게 아부가 아니고요. 우리 김혜원 교수님이 계실 때는 정말 내가 어떤 아무리 바빠도 찬양은 꼭 해야 되겠다. 이때 안 배운 것은 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이거 파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네, 뭐. 여러분들 오세요. 많이 오세요. 네. 저 부족한 제가 그냥 그렇게 쓰이면 감사하고 우리 아유 우리 정말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이만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찬양을 참 잘했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그 존경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찬양을 다시 하면서 박자도 좀 지킬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또 내 평생에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좋으신 지휘자님 밑에서 이렇게 찬양을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데 발표할 때는 조금 매일 만나서 연습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들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또 그냥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숙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너무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우리 지휘자 선생님 밑에서 저희가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제가 동참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역지 오가면서 늘 그 음반 파일을 듣고 유튜브를 들으면서 연습을 했고요. 비록 연습 기간이 짧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 모든 시간들이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하셔서 2회 때, 3회 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아멘, 아멘.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옥 선교사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연습 때는 너무 못했는데 실전에 저희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했구나. 네, 실수도 했어요. 이제 너무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네. 실수보다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오늘 많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성원님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찬양이 너무 좋았다고 기대하지 않고 아, 뭐 윤옥 선교사랑 이왕 성원님 있으니까 그냥 왔는데 굉장히 찬양 작은 인원에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소프라노 소리 너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저도 이제 저한테 파일을 넘겨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들었는데 정말로 소리가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런 곳에 같이 하는 거 되게 감사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지휘자 선생님은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내가 본 지휘자 선생님 중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이 지금 귀가 좀 쏠려가지고 들어갈까라고 하는데 우리 엘토 파트장님이 너무 쪼셔가지고요. 고민 중이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솔로이스트.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경원입니다. 이번에 연주회를 하면서 음악회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한 곡 드리고 또 한 곡 드리고 네. 그래서 참 감동이 있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고 곡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 먼 곳에서도 이렇게 같이 캄보디아 안에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고요. 그리고 김명환 지휘자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티칭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뭐 음악적인 스킬이나 그런 것도 참 좋지만 지휘하시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실 때 아, 이게 찬양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고 이걸 통해서 또 내가 이렇게 또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최석주 선교사. 안녕하세요. 최석주 선교사입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성가대를 시작을 해가지고 찬양을 접하게 됐는데 저희 성교사로 나오다 보니까는 찬양을 접할 수 있는 한국 우리가 익숙한 찬양을 접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찬양대에 합류하면서 정말로 그동안에 갈급했던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잘은 못하지만은 저의 최선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연습 일정에 맞춰가지고 일주일에 짧은 일정으로 갔다 왔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찬양을 했고 저희 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 3명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현지 직원들이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직원들을 보면서 그 은혜 받는 모습에 또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다음날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합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휘자께서 눈을 보면서 눈을 교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렇게 되면 합창같이 우리가 이렇게 잘 하나님과 그 한 지휘하에 이렇게 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소리를 했고 또 하나는 카보디아 사람들이 자기 소리밖에 모르고 남하고 화합한 목소리가 못 내는데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목소리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목소리와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저 자신도 은혜가 받았고 저희 직원들도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다 저와 같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반주자 너무 감사해요. 반주자가 이제 반주자로서 이제 한번 또 주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정 선교사입니다. 먼저 너무 부족한 저를 반주자로 이렇게 서기해 주신 선교사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느꼈던 점은 제가 그동안 찬양의 반주를 많이 했지만 정말 준비 없이 너무 준비가 적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했던 음악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아멘. 준비함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게 맞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깨달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또 김영환 선교사님께서 편곡하신 곡을 반주를 하면서 큰 부담은 있었지만 그래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다른 반주와는 다르게 뒤에서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 반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그 멜로디를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너무 좋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엘토 또 정말 이 정말 예 이게 늘 저는 빼주세요. 너무, 정확한 예. 음을 근데 이게 여기 다 들어있어 하나로 되기 때문에 뺄 수도 없어요. 지금 전체 파일이 하나기 때문에. 아니 이거까지 예. 들어가는 게 예. 지금 이거 내가 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대로 자. 간단하게 한마디만, 네, 자, 한마디만. 너무 감격해서 오시느라고. 저는 최미야 선교사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 우리 전미란 우리 네, 저기 선생님, 네. 그러니까 관객으로서, 예, 네, 우리 관객으로서 이제 유일하게 홍일점 관객으로서 이게 좀 보신 느낌, 또 잘못한 것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니까 다 잘했다 그러면 안 돼, 그죠? 뭐 나쁜 점 세 가지, 좋은 점 한 가지. 안녕하세요, 전미란 선교사입니다. 저는 저도 사실 성가대에 합류했다가 몸이 아파서 참여를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 합창단 전기 연주회가 정말 있었는데 또 저희 남편이 옆에서 매일매일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말 그 바쁜 와중에도 짬만 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저는 이제 기대하고 연주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그 함께 화음을 이루는 그 멜로디 가운데 그 한마음된 그런 걸 느끼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저도 오랜만에 굉장한 은혜를 받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렇지. 있다면 좀 대열 이렇게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제가 이제 그 단원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에는 이런 것 좀 말씀드려서 이렇게 정말 얼굴들이 다 보이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렇게 예쁘게 서서 맞아요. 하면은 단이 없어갖고 네 그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네. 남자분들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제 얼굴이 안 보였대요. 아 그래서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 기웃거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맨 뒤에 단을 하나 이렇게 좀 높이고 예. 또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갖고 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아, 그렇지만 정말 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그 이런 찬양 연주회를 통해서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의 참매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했고 정말 모처럼 제 영이 회복되는 힐링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제 용기를 내서 다음에 합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고요. 아멘. 또 이렇게 가만있어, 다른 분들도 정말 함께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네.
자, 우리 최성 선생님께서 요거를 저한테 제가 이제 조금 또 마지막으로 여기 안 하셨어요? 아, 여기 하시. 자, 자기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 여기 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여기 해 주세요. 예, 네,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은숙 선교사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참 행복하고 또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찬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아, 그게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또 남편하고 같이 접니다. 찬양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도 부부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이거 정말 또 새로운. 아니, 한 분한테 죄송하고. 죄송해요. 네. 아, 이번에 정말 그 지휘라는 참 특권이기도 하고 정말 또 십자가를 졌던 이제 김명환 선교사입니다. 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간증을 하나 할게요. 엄청난 간증이 사실 있거든요. 사실 우리 그 아까 반주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그 음악은 피아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CJCC의 피아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조율이 안 되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토요일 날 알았어요. 왜 토요일 날 알았나? 토요일 날 또 우리 연주회가 있어서 그때 제가 그 조율하는 거를 제 아내가 갖고 가가지고서 그래서 조율을 그때 했어요. 토요일 날. 근데 그 피아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조율했는데 또 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겨우겨우 그날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도 겨우 이렇게 맞춰놓고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제 아내한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여보 그 저기 뭐야 그 피아노가 또 조율이 또 풀어졌을지 모르니까 그 조율 기계를 꼭 갖고 가라고 갖고 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4시 정도에 떠나가지고서 이제 그 호산나에서 떠나가지고서 거기 도착을 4시 반도 훨씬 넘어서 도착해가지고서 조율할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그 막 허둥지둥 막 녹음하고 준비하고 하려고 조율할 시간 전혀 없었는데 놀랍게도 피아노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네, 그게 그날 보다 그 정말 그 이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과태료 있었고 그래도 제가 혹시나 해서 당신 그 조율 그 조율기 당신 갖고 왔지 그랬더니 또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에 그 피아노 상태가 나빴다 하면 조율기도 안 갖고 왔고 조율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소리 칠 때마다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그렇게 되는 건 우리 뭐 반주자도 정말 벌써 마음이 그렇고 우리도 들으면서 겉으로는 웃지만 우리도 속상하고 정말 그런 상황이 될 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주신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어떻게 그 이틀 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예 그래서 우리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꼭 새로 오신 분들도 이제 많이 오셔서 내년에 정말 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촬영하셔야 됩니다. 아.